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거대하고 완전히 외관이 확 바뀐 기아 자동차 모아비 더 마스터 4륜 마스터즈 7인승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 72,000k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이렇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오로라 펄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되게 웅장하고 되게 튼튼하게 보이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시면 되게 멋스럽고 정말 분위기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들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엄청 길어요. 길고 정말 너무 단단해 보이는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20인치 타이어로 되어져 있고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위쪽에는 조그만 미세한 흠집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90% 이상 남아있고요. 뒤쪽 휠은 다행히 흠집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팅적인 부분부터 이 내려오는 라인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위에 보시면 루프 박스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뒤쪽 라인 보시면 엄청나게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잘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매트도 이렇게 깔아놓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킷 삼각대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도 너무 웅장하고 멋스럽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정말 흠잡을 게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발판까지 양쪽으로 다 되어져 있고요. 2열 공간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고 뒤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관리 상태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트 버튼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키로수가 72,816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온도 조절 양쪽으로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선 충전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여기 조그 셔틀이 이렇게 딱 알맞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토 홀드 기능, 여기 4륜 구동 그 다음에 여기 핸들 열선 그리고 여기 전자 파킹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코스박스도 너무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설정, 여기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여기 저속 주행 모드, 여기 차선 이탈 방지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보실게요.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훌륭하게 들리고 있고 V6 엔진으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관리 상태 훌륭하게 되어져 있어서 꼭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보셨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요새는 수출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수출이 갖고 가기 전에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차량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도 구매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